월요일입니다. 신뢰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 소위 가족 구성원들 가족을 구성한 그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보다 더큰 아픔은 없죠. 남편을 믿었던 아내, 아내를 믿었던 남편, 아들을 믿었던 아버지, 아버지를 믿었던 자녀들, 그들 사이에서 신뢰가 허물어지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보다 어쩌면 더큰 고통은 없습니다. 여기 2007년도에 나온 한 언론 기사 제목입니다. 각양각색 부부들의 이혼 사유, 공통점은 믿음 상실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다양한 이유로 시작되는 그 가정 해체가 여러 사연들이 있겠지만 결론에 가면 딱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뢰 상실이라는 거죠. 믿음의 상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 2009년 5월 14일 기사니까요. 가장 최근인데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노출됐던 한그 연예인 부부가 오랜 결혼 생활을 접고 이렇게 결국 가정이 깨졌습니다. 누구누구누구 이혼 하고 제목이 경제적 고통보다 신뢰 상실이 원인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부탁을 했는데 결국 그 음주운전을 이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 큰 사고가 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언론 기사 타이틀로 뽑힌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상실된 일은 참 커다란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상실된 상황에서,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무너질 때는 모든 건물이 그러하듯이 건물이 무너질 때는 다 한꺼번에 무너지지만요. 그래서 쌓아갈 때는 차곡차곡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이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그냥 무너져요. 근데 그걸 다시 쌓아갈 때는 한꺼번에 쌓아지지 않습니다. 또 다시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죠. 그래서 신뢰와 관계의 회복은, 그걸 회복하려고 할 때는 일종의 이게 여정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딱한 번에 한 걸음씩 돌 하나 놓듯이 하나, 둘, 셋, 다시 하나하나 때때로 이게 깨어진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겨우 한 걸음 나갔는데 여러분 탑 쏴보면 알잖아요. 하나 놓았는데 두 개가 확 허물어질 수 있어요. 한 걸음 나갔는데 다시 두 걸음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래는 깨진 관계를 재건한 후로 더 깊고 친밀하며 만족스럽고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려면 아주 지난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EBS에서 진행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지 아니면 부부 회복 그 치료라든지 아니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수많은 오해가 첨노해가지고 친구 사이가 원수가 되고 뭐 부자지간의 원수가 되고 이런 그 깨어진 신뢰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뭐저 필리핀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어느 한 곳의 그 방송사의 주관으로 두 사람이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뭐 여러 날 동안 같이 이런저런 곳에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마음의 이야기를 다 하고 그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은 마침내는 그 서로 신뢰가 깨어진 이야기를 막 폭발하듯이 다 이야기하죠.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현장에서 막 헤어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회복이 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야, 이렇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치료를 통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거든. 이런 회복의 프로그램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왜 역사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 EBS 프로그램에 그런 거 좀 보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치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문가의 어떤 치료를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시니까요. 예, 여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죠. 과오를 범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시하는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의 잘못을 시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형제의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돌아가는 것, 잘못을 범한 자가 인정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늘의 햇빛이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한다. 쟁론, 즉 논쟁은 끝나고 우정과 신뢰가 회복된다. 사랑의 기름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목을 제거한다. 중언보감 3권 201페이지.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게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한 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단을 만드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기 위해 단을 만든 거다. 이래가지고 그 비느하스가 다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노해서 비느하스가 대표가 돼가지고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이 부드럽게 그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큰 분쟁이 될 뻔했던 그 단을 엣단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오히려 참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화해의 단으로. 아주 동족상잔이 일어날 뻔했던 그 단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엣단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야말로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진 관계의 치유와 용서에서 이 오해가 해소되고 함께 인내하며 부드럽게 기다리는 일은 참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되는 것이죠.